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는 게 항상 변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도착하는데 이제 제 논평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 좀 큰일이 있었네요. 예,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 예금자들이 돈을 갑자기 그냥 찾아가 버리는 거. 예, 40년 역사의 SVB은행 파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열리는 월요일 날 뉴욕의 증시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경제에도 크게 파장이 있겠구나. 이 40년 은행이 그냥 무너지는데 단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런 방송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사는 게 만반작구나. 이 은행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산운용 전문가들도 있고 뭐 여러 전문가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이틀 만에 그냥 예금자들이 뭐 하루 사이에 55조 원 정도가 예금이 인출되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은행인 거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실린 그런 장면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미국의 헬스케어, 테크 기업들의 44%가 그냥 패닉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지금 시간에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월 3월 13일 날 블랙만데이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이 조금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총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76조 5천억입니다. 은행 이름도 실리콘밸리 은행 SVB 40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회사인데 예, 갑자기 그냥 돈이 그냥 예, 저 은행이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빠지면서 예, 유동성 부족, 직업 불능 때문에 그냥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미국의 16위 은행입니다. 총 예금만 하더라도 232조. 예. 자산이 276조니까 예. 그 예금보다도 자산이 많지만 뭐 자산이라는 것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재가격을 받고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고객들도 4조 원 정도 물린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완전히 날벼락인 거죠. 예. 2,500개 이상의 벤처 캐피탈과 헬스케어, 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44%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참 이거 보면서 예, 참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은행도 이렇게 파산이 될 수 있구나. 참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사업도 진짜 만만치 않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거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진짜 참 대단하구나.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장 선호하는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원스톱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이 돈이 필요할 때 그거를 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겠죠. 그 급속히 성장한 그런 은행이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는데 미국은 25만 달러 3억 3천만 원까지 아마 돈을 즉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상 여러분들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일부는 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515억 약 200조 같은 돈은 예금 보호 한도를 이렇게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확실치 않는 거죠. 예.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전체 예금 규모보다 많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예.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산 매각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뭐 좀 단호하네요.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 구제금융 안 주겠다.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 오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일요일 오후인데 월요일 날 미국의 증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정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예.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테크 기업들이나. 예.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예. 예. 15년 전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계획이 단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구제금융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좀 물린 그런 데가 나오네요. 국민연금입니다. 예, 3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 말 주가 기준으로 304억 정도의 가치였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네요. 예, 주식 투자란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예, 2022년도 연초에 SVB 여러분들 주식 가치가 주당 700달러를 하다가 예, 지금 뭐 거래 정지되는 상태에서 700달러에서 106달러니까 7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뭐 아마 국민연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만 795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700달러면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예, 참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직접 투자 규모니까 또 펀드 같은 걸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돈을 떼일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네요. 여러분 주식 내려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이 700달러에서 여러분들 1년 만에 예? 7분의 1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아주 큰 사건인데 강건도 불러볼 수 있지만 뭐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사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예금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금이 좀 생기면 그 현금을 갖고 있어봐야
뭐 이자 수입이 없으니까 그걸 증식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좀 뺏기기도 하고 뭐 사기에 속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제 코로나 와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많은 돈들이 이제 벤처에 투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돈들을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는데 그걸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대출을 주든지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 뭔가 안전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많이 사놓은 모양입니다. 가장 안정된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은 낮지만. 그런데 그 국채 가격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그 손실을 보면서 좀 팔았던 모양입니다. 왜 예금자들이 자꾸 이렇게 예금을 찾아가니까 예, 거기서 이제 사달이 난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거 뭐 가장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많이 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